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알고리즘 실습 맡게 된 배진영 교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계약도 연기가 되고 또한 2주 정도 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돼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주 정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강의 개요 및 소개를 일단 녹화 영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안 익숙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알고리즘 실습 2020년 1학기 강의 개요 및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교과목 개요 그리고 담당 교수 강의 교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그래서 비대면 강의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과목이 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고, 또 교수님 별로 강의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게 될 텐데, 이 과목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를 잘 들어두시고, 강의 계획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강의 계획 개요와 평가 계획 그리고 기타 등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배울 알고리즘 실습 GLSO 216 과목은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에 개설된 과목이죠. 그리고 이 2학년 1학기에 개설된 과목이고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 필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반만 개설이 됐기 때문에 증원 신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좀 실습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원을 좀안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공 필수라서 정원을 해달라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일부는 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이번 학기보다는 여름 방학에 계절 학기를 개설을 하기로 학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학생들은 여름 학기 계절 학기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명시적으로 정원 신청을 요청한 학생들한테만 제가 그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학생들만 이제 정원을 받아 온라인 정원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학점은 3, 2, 즉 4시간 수업이죠. 그 실험 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 월요일 분반과 수요일 분반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 올리는 거는 월요일 반과 수요일 반이 동시에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실시간 강의는 월요일 날 9시, 그리고 수요일 날 9시 따로 실시간 강의를 할 거고, 그때 출석 체크를 할 거니까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강의 장소는 이제 융북학관 251호인데 AL씨 강의실이죠. 강의실에서 만나는 거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말만 한국어지 내용은 다 원서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전공 원래 용어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저는 배준현 교수고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다음과 같습니다. IT대학 4호관 308호에 있고요.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장소도 편한 곳에서 강의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이제 선호도는 이랬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안 되면 이메일로 혹은 이제 LMS에 질문, 그것도 좀 예의치 않을 때는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사용할 교재는 Foundations of Algorithms, PIPS Edition입니다. 1차 2 니오플리탄의 교재고요. 요 교재는 이제 홍문과학 출판사에서 알고리즘 기초 제5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번역서를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제 원서를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알고리즘 과목은 한번 보고 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서를 구입하시면 좋고, 형편이 된다면 원서와 번역서를 둘다 구입해서 둘다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난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이 과목을 소강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말 시험을 오픈북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재의 연습 문제 3.5점 24번을 참조하여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재 벗어서 그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항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이고, 알고리즘은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거리가 먼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한번 공부하고 말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평생 볼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빌리지 마시고, 본인이 마음대로 줄도 긋고 형광펜칠 할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구매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코로나19 대책을 이제 비대면 강의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3월 말까지 한 2주 정도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 필수 사항이고요. 아마 조금 4월 초쯤 되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진정이 안 되면 4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2주는 포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알찬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제 제공되는 그 수업 모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델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강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PDF 파일로, 그리고 강의 영상은 이제 필요한 부분, 설명이 좀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실시간 강의는 이제 그 학교 네트워크가 안 좋은지 버퍼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를 제가 하긴 했지만 네트워크 상황에 의해 가지고 실시간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부분은 강의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는 가급적 질의응답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만 좀 집중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시간 강의와 더불어 수업 시간에는 9시에서
우리 1시까지 그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온라인 퀴즈를 풀고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퀴즈를 다 풀고 나면 제가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올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플립드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거꾸로 수업. 그러니까 주 학습은 여러분들 집에서 강의를 공부를 하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그 공부한 거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복 강의를 하고 그리고 퀴즈를 풀고 과제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아요. 자, 강의 자료는 PDF로 배포를 하는데 LMS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교재의 내용을 강의를 위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교재는 거의 대부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보는 게더 편할 거고 강의 자료는 요약본으로 정리할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니온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 동영상을 배포할 테니까 나중에 이 채널에 가서 구독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도 수업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니온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실시간 방송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그웹 EX라고 시스코 지금 IBM에 통합된 그 시스코 솔루션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권장을 했는데 아마 여러 교수님들이 웹EX 강의를 쓰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웹EX로 이제 화상 회의를 동시에 많이 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도 자주 올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튜브 강의를 하면은 서로의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이 좀안 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익숙한 채널이기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로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LMS나 아니면 카톡, 이메일 통해서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시간에 온라인 퀴즈를 제출하고 과제를 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오셔야 아마 온라인 퀴즈와 과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부담이 많지 않냐는 우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알고리즘 실습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1학기니까 오히려 조금은 그 실감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모든 교수님들이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알고리즘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어떤 교수님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보고 강의를 소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더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는 전투적으로 문제를 푸는 이 질의응답과 문제를 푸는 액션 위주의 강의. 그래서 우리 강의실 이름이 ALC 강의 시리잖아요, 그죠? 액션
러닝.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전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LMS 스마트 출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LMS의 스마트 출석 번호를, 방송으로 이제 제가 불러주거나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LMS를 동시에 켜놓고, 이제 출석 번호를 불러주면, 그거를 출석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LMS의 미출석 시에는 결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뭐 수업을 참여해서 들었는데요. 깜빡했습니다. 이런 이제 변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9시 전에 LMS도 켜놓고 유튜브도 켜놓고 제가 9시 전에 출석 번호를 LMS 출석 번호를 불러주면 그거를 LMS에서 출석 체크를 해서 출석을 인정받으시도록 하고요. 혹시나 뭐 시간이 지나서 못했다든가 아니면 지각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주면 저도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급적이면 결석하지 마시고 혹은 지각도 하지 마시고 9시 땡 하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불러주는 거를 바로 LMS로 출석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까다롭게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출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석 사회 시 입학점이 나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온라인 출석을 2회인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만약에 뭐 온라인 출석이 불편해서 혹은 귀찮아서 안 하다가 학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출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가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출석 체크 이후에 그냥 이제 방송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퀴즈도 안 내고 과제도 안 내고 그러면은 출석만 체크해놓고 방송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결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퀴즈를 그냥 뭐 대충 풀고 과제도 못했어요. 이러면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퀴즈 답을 제출하는 시간, 그 다음에 과제 제출했을 때 주로 이제 과제는 톤으로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했는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결석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교재를 사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교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동영상이 올라오면 동영상을 보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업 시간 전에 LMS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LMS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혹은 이런 부분이 좀 막히는 부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시간 강의 시간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MS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저도 이제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출첵을 하고
라이브 방송은 출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내주는 온라인 퀴즈와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마 사전에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오면은 온라인 퀴즈나 과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시간 강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혹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반응을 보면서 할수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실시간 강의니까 나중에 녹화해놓고 나중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온라인 퀴즈하고 과제를 전혀 풀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오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다 확인한 다음에 미리 질문을 올려놓으면 더 좋고 온라인 퀴즈하고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주 숙제가 나갑니다. 이 숙제를 다음 주까지 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 응용을 해봤기 때문에 숙제가 쉽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알고리즘 숙제는 자료구조보다 두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구조는 교재에 그래도 알고리즘적으로 조금 이제 풍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알고리즘은 더더욱 초당적으로 설명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고리즘을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직접 자기가 숙제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면 아마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도 당연히 풀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교재를 읽고 강의 자료나 동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그 질문과 질의응답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퀴즈 풀고 그리고 숙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실시간 강의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 오프라인 강의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화면도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주니온 TV라고 만들었는데 왜 주니온 TV냐? 제가 이제 이름이 배준현이잖아요. 외국인들 보고 자기 소개할 때 배준현 하면은 배? 준?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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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아, 이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해주려면은 주니언이다. 주니언. 내 이름은 주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이름을 주니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주니언 배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채널명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니가 온 실시간에 온 됐다. 그래서 주니 온 TV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실때는 서류였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채널 주소는 LMS에 공지를 할 테니까 LMS 화면에서 보시고 이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쁘죠? 아, 이게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은 우리 딸내미가 협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온 TV, Thinking in Algorithms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구독자 없음이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실시간 채널 열릴 때 알림이 갈 테니까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파워 유튜브가 되는 게 꿈이니까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악착같이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강조를 할 테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알고리즘이가 도대체 뭐냐? 이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를 잘 풀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짓게 됐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문제가 주어지죠. 그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풀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7이라는 답을 알죠. 이 답을 찾는 것이 알고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3 더하기 4라는 거를 어떻게 7이라는 숫자로 만들어낼 거냐, 그 절차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알고리즘이죠. 근데 그러면 어떤 절차든 괜찮으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반드시 효율성을 따지게 되어 있고,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알고리즘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절차만 있으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보편적인 의미이고, 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실질적으로 전공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이유는 컴퓨터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프라블럼이 주어지면, 이 프라블럼에 대한 솔루션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프라블럼과 솔루션을 해결해내는 요 절차,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죠, 수학에서는. 이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투입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술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 이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고리즘 과목에서 뭘할 거냐면,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쭉 연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그 틀이 뭐냐면은 이제 분할 정복법, divide and conquer, 그리고 동적계획법,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욕심쟁이 기법, 그리디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대추적, 백트래킹, 분기 한정, 브랜치 앤 바운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 설계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설계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거냐라는 걸 훈련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구조와 자료구조응용 시간에 기본적인 분할 정복법이라든지 동적계획법이라든지 욕심쟁이법이라든지 대추적이라든지 분기 한정에 관련된 알고리즘 설계 원리들은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더 깊이 실제로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료구조 시간에 저런 기법을 이용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그 과목들의 목표였다면,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알고리즘 실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효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성능, 퍼포먼스를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비고 표기법, 오메가 표기법, 세타 표기법 배웠죠, 그죠? 이 비고 노테이션, 세타 노테이션, 오메가 노테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 즉, 얘가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미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리즘의 성능 복잡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걸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그걸 이론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할수 있느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거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사실은 알고리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연구하는 알고리즘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연구하는 알고리즘은 조금 달라요. 수학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는 결국은 그거를 구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었다. 알고리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바이너리 트리를 만든 다음에 서치하면 된다. 말은 쉽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그러면 어떤 C로 구현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죠? C++로 해라. 자바로 해라. 혹은 파이썬으로 해라. 이거를 눈 감고도 구현할 수 있으면은 그 알고리즘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리즘만 이해하고 이 랭귀지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수 없다면 그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 능력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직전쯤 한 12주차, 13주차 정도에 공부할 게 우리가 PNP 문제입니다. PNP 문제. P는 이제 폴리노미얼, 다항시간에 풀수 있는 문제고 NP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 그러니까 비결정적으로 다항시간에 풀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는 비결정적인데 문제를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거는 폴리노미얼 타임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 이 PNP 문제를 우리가 다룰 건데 이 PNP 문제는 밀레니엄 문제. 그러니까 20세기에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20세기에 꼭 풀어야 될 문제 7개. 지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문제.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죠. 아직도 안 풀린 걸 그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난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계산 이론, 컴퓨테이셔널 시어리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어떤 난해한 문제들, 풀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어떻게 다루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몇개 문제는 풀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풀 수는 있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휴리스틱 기법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의 이해, 일정에 관련된 내용들 이번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정보법, 이그 2장 내용인데 다음 주에 할 거고, 동적 계획법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쟁이 기법을 또 2주에 걸쳐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중간고사 중에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대추적, 6장에 브랜치 앤 바운드, 그 다음에 7장, 8장은 이제 정렬과 소팅과 그 다음에 이제 탐색, 서치트리,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산 복잡도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 가가지고 P 문제, NP 문제, 그래서 NP
가지 다루면 기말고사를 치고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이제 출석이 10%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그 실시간 온라인 강의 출결이 반드시 포함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도 꼭 출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30%인데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퀴즈,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과제가 이제 10%가 포함이 되고 호목으로 나가는 거 숙제가 20%입니다. 매주 나가니까 거의 한 10에서 12회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죠. 이거는 자료구조 응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주 문제당 새끼 문제 한두 개씩 해서 세 문제에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제 기간은 일주일. 이거 2주 줘도 여러분들 결국 실제로 숙제하는 시간은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수업 전날 자정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는 각각 30%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올리북입니다. 올리북. 교재 내용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저 강의 자료 프린트한 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한 거는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만 책만 딸랑 들고 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책에 있는 그림 3-4를 보고 뭐 이런 알고리즘을 고민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시험은 오픈북으로 실시할 거고요. 이론 문제 1시간, 그다음에 실습 문제 1시간 이렇게 따로 시험을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문제는 주로 요 과제들 호목들 실습을 여러분들이 호목을 충분하게 자기 힘으로 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구현을 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할때 리프노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습 코드를 자기가 직접 다룰 수 있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을 낼 거니까. 때문에 반드시 요 실습을 호목을 할때 단지 결과만 나오는 거를 확인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오는 그 과정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퀵소트 같은 거 했었죠, 그죠? 그죠? 퀵소트 할때이 퀵소트의 이제 그 수합이 어떻게 엘리먼트 간의 수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퀵소트의 스텝 3에서 인덱스 1에서 뭐 m까지의 배열 내용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습을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알고리즘을 응용 혹은 변형 혹은 또 문제 인풋 데이터를 다르게 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아마 그 연습 문제, 교재 연습 문제 중에서 좋은 것들은 좀 약간 숫자만 변형해서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교재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시험을 잘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 한두 문제 정도는 수업 시간에 배운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풀수 있는 이제 응용 문제, 뭐 백준이나 아니면 ACM, ICPC 경진대회 문제들 이런 거 이제 한두 개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응용 문제도 풀수 있느냐를 체크할 건데 아마 대부분 여기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요 이제 일부 응용 문제까지 풀수 있으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 소개 및 강의 개요 및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그 어떻게 진행되는 강의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 강의의 질 그리고 교육의 질이 우리 대학의 사명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온라인 강의가 아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또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게 그 웹캠 사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온라인 강의 어떻게 하는지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공 필수 과목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가 대충 할수 없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태를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가 될 때까지는 그냥 좀 설렁설렁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 놀러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알고리즘을 한번 파서 4월달에 만날 때는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은 LMS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